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불입니다. 네, 오늘은 6월 8일부터 무려 2주치 주간 운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아직 에어컨을 틀지 못했는데 지금 6월 5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제가 드디어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OBS인데 데시벨이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조정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역시 녹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편집본을 봐야만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볼륨이 낮은 경우라면 자막을 또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저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자막을 다는 쪽이 아무래도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또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의 전체적인 흐름은 앞서 며칠 전에 올려두었던 6월 월간별 운세를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예, 갑목 일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6월 8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될 수 있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상황도 지체와 중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개미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학업이나 일이 지연이 되고 또 언제 좋아질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무책임한 동료가 일에서 손을 떼고 조직을 떠날 수 있는 날입니다. 혹은 본인이 드디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드디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11일 목요일은 천간의 겁재가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일간분들의 주변 사람들께서 이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일관되게 할 수 있어서 갑목일간분들이 많은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입니다. 정간에는 식신이,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게 되거나 자식의 불안정한 학업 상황이 드디어 안정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정간에 상관이,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데 하루 종일 변수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외부에 나가야만 하는 활동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14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그리고 환경지에는 목욕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긋는 게 필요한 날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내가 샀는데도 좋은 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첫 주 또 진행을 해봤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갑목입니다. 우선 15일 기축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환경에 놓입니다. 이 관대지에 놓인 월요일은 이것저것 많은 활동과 노력이 이어지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대박이 될 줄 알고 덤벼들었던 예술작품이 사실 졸작이 되어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6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동료들과의 팀워크도 화요일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내친 김에 수요일에 작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을 끝까지 완수시키겠습니다. 또 일을 하는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18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9일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집안의 어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날 맺게 되는 어떤 계약이라던가 거래건들이 상당히 좀 안 풀릴 수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일 마지막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함께 나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는 거리가 있는 지인분들께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이 됩니다. 하소연을 하는 연락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갑목 부분 제가 간단하게 녹화를 하고 녹음 상태를 봤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데시벨이 높아졌어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이미 처리했던 건인데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전혀 새로운 업무가 넘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9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학업이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행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제 막 시기상조에 속하겠습니다.
뭔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포함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즉 아직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11일 목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주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인연의 끊어짐 때문에 슬퍼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전체적인 인맥의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12일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이겠습니다. 재능을 펼쳐야 하는 예술인들이나 아티스트 또는 실적을 잘 내야 하는 업무 집중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군 같은 경우에 이날 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13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을 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에 큰 타격과 지장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14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버지나 시어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금전운도 조금 많이 다운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줄을 했고요. 이제 15일부터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을목입니다. 15일 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연장자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는데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때문에 일은 계속 본인 입장에서 추진이 됩니다. 힘이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처리는 만약에 사전에 미루어 두신 게 있다면 오늘 이날 17일 수요일에 하시는 것이 시기 적절합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많이 버려놓을 수 있는 날이에요.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제 19일 금요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상대방이 을목일간 본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생기는 날이고요. 또 멀리서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들께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줍니다. 주변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혹은 응원의 힘을 얻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을목일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하겠습니다. 첫째 날 6월 8일 월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도입니다. 업무 영역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또 다치지 않도록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 조절도 필요합니다. 9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주변에서 기회나 양보가 들어올 수 있고 혹은 거래처에서 일적인 도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으로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회사 구성원 중에서 윗상사, 즉 연장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장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지션이 높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병화일간이 나이가 제법 있는 일간인 입장이라면 위에 있는 분이 꼭 나보다 연장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1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약속이나 프로젝트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마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감일이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인묘 환경에 처합니다. 이 인묘지 환경에 처한 날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활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13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합니다. 자신을 곤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상사나 동료나 주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처합니다. 작은 사업이나 가게를 시작해보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소화가 계속 되지 않았던 분들은 24일에 맛집을 찾아서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뭔가 즐거운 일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5일부터 또 일주일 계속해서 병화입니다. 15일 월요일은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일을 맡은 회사에서 더 큰 수주를 얻을 수 있거나 혹은 회사 자체가 불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임목 장생지를 얻겠습니다. 금전운과 경제활동의 운동성이 최대치에 이르는 날입니다. 소액 복권을 이날 만약 긁게 되시면 공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여기저기 돈쓸 일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또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것저것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하시게 되는 물건들이 모두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18일목요일천간에는편관이들어왔습니다환경지로는관대지환경에처합니다업무에서자주반복되는번복이되는상황이생길수있습니다또가벼운일에대한실수나업무중에집중력이흐트러져서사소한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제19일금요일천간에정관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걸룩지환경에놓입니다방해를받지않고일의흐름이아주순조롭습니다또병화일간이맡은일역시매우중요한업무인데다가해당프로젝트에서없어서는안되는사람으로대우를받는하루가되겠습니다이제토요일입니다20일은천간에편인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제왕지환경에처합니다일때문에상당히무리를하게될수있습니다주말까지반납하고일에매달릴수도있고여유를가져도되는일인데급하게밀어붙이는과정에서약간의손실이생길수있습니다그리고이제마지막21일일요일은천간에정인이들어왔고환경지로쇠지환경에처합니다거래나약속과정에서본인에게더유리한조건으로보상을받을일이생길수있습니다자병화일간은이렇게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제정화로넘어가겠습니다이제정화입니다6월8일월요일은천간에정관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걸록지환경에처합니다일이나사업에서최적의결과를뽑아내는아주긍정적인하루가되겠습니다이제9일화요일입니다천간에는편관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관대지환경에처합니다자신이맞다고당연하게생각했던분야에서중대한실수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제10일수요일천간에는정인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목욕지환경에처합니다지키지못할약속이나거래를함부로할수있겠습니다그래서아무나믿어서는안되는날입니다왔다갔다오고가는문서나파일은의심을하고함부로받지마시고살펴보시고의심하는것이좋은날입니다이제11일목요일은천간에편인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장생지환경에처합니다새로운일들약속연락들이자주들어옵니다분주하고아주바쁜날이됩니다이제12일금요일천간에는겁재가들어왔고환경지로는양지에처합니다평소괴롭히거나사이가좋지않았던동료들조차오늘은내편이되어주는날입니다즉안티가돌아서는날입니다이제13일토요일천간에비견이들어왔고환경지로태지환경이처합니다가족이나친구들이게으르고말만앞서는하루라서스트레스를받을수있겠습니다이제14일일요일천간에는상관이들어왔고환경지로는절지환경에처합니다특히예술인아티스트분들은재능의한계를경험할수있는날입니다더이상버틸수가없어서이길이아닌다른진로를고민하게되는날입니다이제계속해서
15일부터 21일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화입니다. 15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임묘환경에 처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은 이날 특히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아주 우울해지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해지는 하루입니다. 이날 소비가 되는 돈의 씀씀이, 즉 지출도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수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활동과 업무 능력이 전체적으로 크게 방해를 받는 날입니다. 이제 18일 천간에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목요일은 회사에서 다행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을 한 대로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각종 자격시험이 만약 이날 잡혀있다면 20일 토요일은 의외로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신다거나 구매를 하시기에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자신의 주장만 맞다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 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회의실에서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다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9일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연장자의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적절한 조언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일 수요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결혼한 남성분들은 자식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제 앞에서 기운으로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1일 목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체력이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12일 금요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인묘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정체가 심한 날입니다. 또 수험생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학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지겠습니다. 이제 13일
정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절주환경에 처하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약속이 깨집니다. 이제 14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가족의 금전 문제라던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 15일부터 하겠습니다. 15일 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러 들어오는 날입니다. 또 든든하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날입니다. 16일 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동안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할 곳이 드디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17일 수요일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질 수 있고 말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가볍고 신뢰가 떨어지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수록 좋은데 말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가벼워지겠죠. 이제 18일 목요일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관대지에 처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또 흐려집니다. 큰 결정은 급하지 않으시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목요일에 큰 돈을 지출해서 이미 마음이 쓰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에 그만큼의 돈이 또 채워집니다. 연애운과 금전운이 굉장히 또 상승해서 기쁘게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재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손대고 있는 사업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재난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무토일간 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의 파워를 실감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종교활동의 경우 교회나 절, 성당 등 본인의 뒤에서 커뮤니티 공동체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자, 무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활발하고 활동이 왕성한 하루입니다. 금전운도 상승 중입니다. 신경 써야 할 영역이 꽤 많은 날입니다. 이제 9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오랜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거나 과하게 돈을 쓰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장 필요한 품목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한 번 더 지출 계획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차합니다. 이날은 갑신일인데요. 일이나 사업에서 입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은 손님들에게 소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오랜만에 활기가 생깁니다. 이제 11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사업장에서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삐그덕거리기만 하는 날이라서 오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업무에서 한 템포 숨 고르기를 하시고 힘 빼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적인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성적이 향상된 것을 확인합니다. 13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 구매한 물건은 구매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합니다. 소중한 지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떠날 수 있고요. 새로운 범위의 친구와 사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일부터 또 기토하겠습니다. 네, 6월 15일 월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의 경제활동이 정체된 날입니다.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되고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16일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처합니다. 경제활동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는 위험한 날입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육체 활동은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 활동은 왕성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아주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집안 식구들과 어른들이 큰 도움이 되어주거나 의지가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활동, 이동 영역에도 활력이 생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이라든가 이동하는 도중에 손해를 보거나 사소한 부상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이 처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주말이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겠습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미혼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질릴 수 있는 하루이고요. 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 기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입니다. 6월 8일 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예술인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아랫사람이 뭔가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9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는 하극상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룩지 환경에 처합니다. 업무 영역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날입니다. 금전운도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이제 11일 목요일,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가족의 말과 행동이 오늘따라 폭력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일 금요일,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직장 상사나 팀 전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날입니다. 본인이 큰 실수를 설령 저질러도 든든한 능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되거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 됩니다. 이제 13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거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또 결혼한 남성분들은 자식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14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의 환경이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지 환경에 들어온 날은 약속이 깨질 수 있고, 개인 간의 거래나 구매권 등이 취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일부터 또 경금하겠습니다. 네, 15일 월요일,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처합니다. 월요일부터 일 처리에서 상당히 많은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시원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는 하루입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하겠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서 꽤 여러 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루입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 동료가 자신의 꿈과 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처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찾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대신 누가 자신의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하루입니다. 게을러집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또 발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포지션의 승진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는 날이에요.
좋아 보이는 선택상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정관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가 가진 수중의 돈보다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면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 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직업적인 한계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9일 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세주 환경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오늘 종일 내가 봐주게 된다거나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련하게 일 처리를 해내는 날입니다. 불평불만 없이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출장까지는 아니고 회사 안에서의 변수와 변화가 많이 발생됩니다. 또 일 때문에 희생을 개인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1일 목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룩지 환경에 처합니다. 금전운과 또 본인의 활동운이 왕성한 날입니다. 내기를 재미삼아 하셔도 소소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잘하게는 사다리 타기 같은 것도 승부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처합니다. 회사 업무와 사업에서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거나 시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처와 대응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13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시험이나 오디션이 이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성과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일반인도 명함을 돌리게 되면 비즈니스적인 소득이 생깁니다. 이제 14일 일요일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 때문에 종일 준비하고 대비를 하게 되는 아주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과 투자를 하시는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일부터 신금 들어가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은 정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먼 곳에 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학생은 성적이 향상이 되고 일반 직장인분들은 인수인계를 일적으로 받게 되거나 새로운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은 정관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동료나 동업자분들의 실력이나 또 상황이 너무 미숙한 날입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주변인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일.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능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또 소화제를 미리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사직서를 낼수 있는 날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재 환경에 처합니다. 가족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드디어 해결이 되고, 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신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하겠습니다. 네, 8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새 출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던가, 청첩장, 혹은 어떤 가게나 장사, 사업을 개업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일 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동료나 동업자의 포지션이 크게 변경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0일, 수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처합니다. 쉬고 있던 사람은 드디어 취직을 해서 일할 곳이 생기는 날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자신의 보직과 언행에 힘이 실리는 하루입니다. 이제 11일, 목요일입니다. 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처합니다. 평상시 하지 않았던 말과 표현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화려한 외출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시간 투자와 노력은 매우 거창한데 결과가 좋지 않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정작 박탈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본인이 보여줘야 하고 나서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13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연애 운도 상승하는 날입니다. 14일 일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처합니다. 구설수나 시비수가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들어오는 시비는 또잘 대처해야 일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15일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임수입니다. 네, 15일 월요일은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평상시보다 편안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16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계약 서류나 약속에 어긋날 수 있고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한 장소를 내가 방문하게 되거나 해당 장소를 헛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은 정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산장애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학업이 중단이 되고 정체현상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등의 상황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힘들다고 본인에게 또 하소연 전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하소연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일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단절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또 직장인의 신분이라면 퇴사를 하고 새로운 곳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20일 토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 또 내가 손대는 일들은 전부 무엇 하나 확실한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21일 일요일은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이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스스로 뭔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임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 확실히 지금 2주치 작업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목이 지금 많이 쉬었어요. 목이 조금 아픕니다. 조금 끝까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은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동업자나 동료들의 대대적인 교체 시기가 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9일 화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인들이 경직되어 있는 날입니다. 채팅 대화를 해보면 말수가 없거나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10일 수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처합니다. 일이나 사업이 상당히 부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자영업자는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고 매출이 저조해지는 날입니다. 이제 6월 11일 목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심각한 노이로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제 12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이 처합니다. 가족들이 이날 응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응원 때문에 든든해지는 날입니다. 지원과 응원이 쏟아집니다. 이제 13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굉장히 분주해지고 또 지출도 상당히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과하게 쓸 수 있습니다. 14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처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에 힘쓰게 되는 하루입니다. 남성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인 경우 자식의 좋은 변화를 지켜보게 되는 날이고요.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아직 결혼 전인 미혼 여성분들은 자존감이 한층 높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5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상당히 제가 시간과 노력을 좀 많이 들여서 고민하고 제작을 하는 운세 영상이라서 많이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신청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강의나 상담 문의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5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예,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관대지에도이고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둔 남성분들은 자녀분들과 이날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자잘한 실책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입니다. 정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장경에 놓였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공식적인 약속과 거래는 어긋날 수 있고 또 서로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여러 번 체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17일 수요일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묘일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본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기회가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적인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동력에 대한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처합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 내게 귀찮은 일들을 이것저것 시킵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입니다.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놓입니다. 해왔던 일이나 해왔던 사업을 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일 일요일입니다. 정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말수나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게 됐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자식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긴 영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막상 해보니까 2주치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작업량이네요. 다음번부터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일주일 분량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막은 제가 좀 힘들어서 그냥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운세를 올린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무료 만세력 어플 뽑았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자신의 일간입니다. 10가지의 그 천간 중에서 자신의 일간이 어떤 건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이 영상에서 해당 부분만 타임라인 숫자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제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